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오, 그래서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지셨는데요? 바뀔 게 없을 텐데. 아니, 음질이 되게 깨끗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아, 지난번 지참으로. 원래 목소리가 좋았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빠님 오늘 해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오늘은 교훈은 없습니다. 어? 오늘은 교훈이 없습니다. 교훈이 없는 만신할머니 이야기다? 네, 교훈이 없고 그냥 할머니가 겪으신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건 좀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일지 어떤 또 사례가 있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언제나 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사람이 악한 걸까 귀신이 악한 걸까. 되게 단편적인 질문이었는데 할머니 사람이 악랄한 거예요? 귀신이 악랄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단순한 질문인데 할머니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실 것 같았거든요. 네. 사람이면 사람이다, 귀신이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는 다른 답을 내주시더라고요. 누가 더 악하다? 보통은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귀신이 악해서 사람을 휘두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산일은 아니라고. 근데 고마 그게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가 멀쩡한 사람이 눈이 돌아가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거 막 일어나잖아. 근데 이게 멀쩡한 귀신인데도 사람 때문에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귀신도 있대. 사람이 귀신을 이용해 먹는 것도 귀신이 사람을 치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일은 막 있는 기라. 둘 중 누가 악하다고 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노? 따지고 보면 둘 다 악한 기지. 근데 진짜 악한 거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최악 중에 최악이 만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기라. 그걸 할머니 대답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어? 최악하고 최악이 만난다는 뜻이 뭐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해봐래. 그저 악한 귀신이 인간을 쥐고 흔드는 거나 사람이 악해서 귀신을 쥐고 흔드는 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나? 별로 없다. 집간놈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나 귀신한테 해코지하는 기지. 귀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기라. 나 같은 무당은 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기고 그놈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라. 둘 다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붙어먹으면 괜찮은데 약한 놈들끼리 붙어먹으면 그게 무당보다 더 안 기라. 귀신은 부리는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 양밥 치는 놈들이 그게 신이 그리 양밥 치는 줄 아나? 아니다. 어떤 신이 그리 함부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거 알려주노? 아닌 기라. 신이라고 불러주니까 신이라 생각하는 기지 그게 신이 아닌 기라. 인간한테 해코지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기라. 악기지. 물론 살다 보면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 참 많이 본데 그런 거 보면 저주를 퍼부고 싶을 때도 있는 기라. 마음으로는 수백 번 죽였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기라.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을 해하는 걸 왜 알려주노? 진짜 꼭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양밥을 친다 캐도 신도 하늘도 한두 번이지. 그게 계속되면 그게 하늘에서 눈 감아줄 것 같나? 아이디.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많이 하면 꼭 자기한테 돌아오는 기라. 그게 제자가 벌을 안 받는다고 그게 아닌 기라. 제자가 모시는 신이 제자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기라. 그러다 보면 신이 떠나는 기라. 그 신이 떠나면 의하겠노? 우회되는 줄 아나? 그때부터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기라. 나쁜 짓을 많이 해가 새로 오실 신도 없고 결국은 온갖 잡기한테 시달리다가 죽으면 다행이고 결국에는 악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신 대접받으면서 허주짓하는기라. 그때부터 와. 잡기 부리면서 허주짓하고 양밥 치고 계속 치다가 그래 비명 행사하는기라. 내도 살면서 얼마나 죽이고 싶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은 줄 아나? 악기보다 더 악독한 놈들도 많이 봤대.
근데 그런 인간을 하늘이 왜 그냥 가만히 두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근데 우야겠노.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닌기라. 그래 생각하면서 살았디. 그러면 내가 겪은 최악과 최악이 만난 이야기 해줬구만. 그게 아마 한 80년대쯤 초일기라. 그때만 해도 제사 지내는 게 많이 사라졌을 때이거든. 옛날에는 김산이라 했고 지금 말로 하면 김천이란기라. 거기서 겪은 일인데 내사 보은의 일이 있어가 일 마무리하고 김산에 계시는 큰 어르신한테 인사드리러 안 갔나. 그 선생님 댁에 도착해가지고 인사나 드리고 바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날 뭔 일이 있을라 그랬나.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기라. 그 어떡하겠노. 갈 데도 없고. 아마 그 집에 하룻밤 지기로 했지. 그 어르신도 큰 어르신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 그래도 이제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녁때가 다 안 됐나.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 어르신 댁에 손님이 찾아온 기라. 평소에도 어르신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어르신이 아주 반갑게 집으로 들이시더라고. 내사 처음 보는 양반이랑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저녁상 겸 이제 술상 봐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자기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카대. 그런데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와 아있나? 대학생 가르치는 선생 그기라 카대. 그 연배는 내보다 좀 어리고 제가 이제 아 그 대학생 가르친다 그러면 교수가 뭐네요. 교수 그러니까 모르겠다. 뭐 내 그게 교수라 하는지 뭐 하여간 이제 그 어르신 집에서 이렇게 세 명에서 저녁 삼아서 술상을 봐놓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그 선생이라 하는 양반이 어르신한테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게야. 저 어머니요. 내사 이번에 자료 조사차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심상치가 않아 얘. 그래서 이렇게 늦은 저녁에 찾아왔심도.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뭔 일인데 이래 심각하노? 이야기해보 그래. 어르신이 이제 운을 띄니까 그 교수라는 양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이제 자기가 자료조사 때문에 영양, 봉화, 울진 이쪽으로 가시게 됐대요.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본인이 조사하러 간 한 지역이 마음에 걸렸대요. 마음에. 자기 네. 마음에.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요. 그 근방에 있는 전밭이가 요 몇 년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자료조사라고는 해도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뭐 지역 이야기, 뭐 전설 같은 거 수집하는 게 일인데 지도 크면서 보고 자란 게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어머니가 무당이셨는데 그 큰 어르신하고 자매셨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큰 어르신을 어머니로 모시고 가셨는데 그래 그 선생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 전밭이가 많이 있었는데 겨우 5년 만에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아니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가 하면서 이제 어르신이 퉁명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선생이라는 분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닌데라 얘. 연배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으면 제가 이상하다 안 하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배가 되신 분들은 괜찮고 희한하게 10년 근방의 전밭이 분들이 죽는 게 이상하다 이깁니다. 이제 한 30 많이 먹어봐야 한 40대는 전밭이가 자꾸 죽십니다. 그 양분들이 구슬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푸닥거리나 아니면 점사 봐주는 게 대부분일 긴데 5년 새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급하게 왔겠습니까? 제가 그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도 이상해가고 찾아왔다 아닙니까?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속 보이는 기라야. 뭐 할 말은 있어 보이는데 말을 못 하시는 게 이상하긴 했어도 와 그런지 몰랐는데 좀 알아보니까 신내림 맞고 얼마 안 가 죽은 사람이 천지 삐까린 거예요. 원래 그쪽 지역이 신내림이 좀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요 몇 년 사이에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이 줄줄이 생겼다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나간 기라예.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내림 받고 얼마 안 돼가 정신이 나가거나 아니면 죽은 숫자가 많은 기라예. 그래서 제가 조용히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마을에 아주 신내림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 그렇게 용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굿당이라고 차리놓고 있는데 잘 둘러봤는데 뭔가 이상한 기라예.
뭐가 이상한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라 해.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빨리 그 집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영 안 편해가 혹시나 뭐 저한테 뭐 문제가 있나 싶어 어미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다 들으시더니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셨대요. 그 자네는 왜 생각하노?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뱉으셨대요. 희한하네. 원래 그쪽 지역이 신내림이 그리 쉬운 게 알긴데 신내림을 잘해준다고 해. 들어보면 허지무당 하나가 사람들한테 잡기 내려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래 자네 생각도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렇대. 원래 그쪽 지방이 신내림이 쉬운 데가 아니거든. 워낙 삼세도 험하고 옛날부터 큰 어른이 계시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 신내림을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닌기라.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은 힘들게 받는 곳인데 막 신내림을 받는다 하면 호주밖에 더 안 있겠노. 그 내사 이제 힘들어가 그런 일을 엄두도 못 내고 자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고 며칠간 이제 그 어르신 댁에 머물면서 그 교수라는 분이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주말쯤에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할머니를 모셔와가지고 그분 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원래 거가 길이 험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없는 곳이래요. 원래. 그래가지고 길이 엄청 험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힘들게 이제 가시는데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보고조사를 하신 거지. 근데 들어보니까 이 양반도 평범한 양반은 아니야.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피한 거지 싶으셨대요. 내사 원래 일을 하러 갈 때는 내가 원래 그 지역 신들한테 인사를 먼저 드린다. 평소에 알고 계시던 어르신들한테 가서 어떻게 이번 일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는 게 내가 하는 일인데 인사를 드리러 갈라 했지. 근데 이상한 기라. 분명히 큰 신들은 계시는데 마을 수호신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 기라. 분명히 1년 전에는 계셨는데 그 해에 갔을 때는 안 계시는 기라. 근데 그게 흔한 일이었대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제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던 신들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여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도 막 베고 이런 시절이라서 예산일로 생각하셨대요. 많이 떠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 그 선생이라고 하는 양반한테 내가 물어봤지. 보소 선생님요. 이 마을에 제사 지내는 양반 우회됐는겨? 이거 물어보셨대요. 몇 군데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제사 지내신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뭐 동제 같은 거 안 드린다고. 그 이야기도 알고 그랬나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말한 마을 근처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은 아니고 한 20가구 사는 마을이었는데 할머니 차에 내리시자마자 이게 보통 마을이 아니라는 걸 딱 아셨대요. 마을 입구에서 딱 내리자마자 봤는데 대낮인데도 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기운만 느껴지는데 할머니 생각에 예산일이 아니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교수한테 얘기 안 했나. 선생님요. 진짜 나오기를 잘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뭔 일이 생겨도 이거 생겼을 기라 해. 근데 보니까 이거 이상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게 이거는 잡기가 아니라요. 고마 선생님 여기 계시소. 내가 혼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할머니가 혼자 마을로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땡땡 굿당으로 긴 화살표 보고 거기를 가서 사람을 찾으니까 웬 젊은 여자가 오더래요. 한 20대 중반. 그래서 이제 아가씨를 보니까 마을에서 나는 이상한 기운이 그 아가씨한테 붙어있더래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모른 척하고 물어봤대요. 아가씨 혹시 여기 선생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집에 없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내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셨는데 할머니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흔히 듣던 표현이에요. 아이고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기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실에 나무로 깎은 조각들이 엄청 많이 있더래요. 근데 그게 다 보통 목조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보니까 내사 목조각을 잘 볼 줄은 몰라도 그게 전부 다 형태도 이상하고 깎은 모양도 이상하고 안에 담겨있는 기운 자체가 엄청 악하더래요. 악한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 할머니가 막 만지다 말고 그냥 손을 떼셨대요.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이제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가씨 생각도 안 하시고 이제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가씨요 이 목조각 솜씨가 평범하지가 않은데 이건 누가 이렇게 깎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신아버지라는 분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목조각을 깎는데요.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목조각 좀 구경 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시라고. 잔잔히 둘러보니까 목조각마다 선반 같은 게 있었대요.
수석 같은 거에 전시해놓는 선반 있잖아요. 그 선반 같은 데다가 목조각을 뭐 어떤 거는 주먹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람 머리만한 것도 있는데 목조각을 이렇게 빼곡히 전시를 해놨더래요. 그 전시를 하는데 이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다 악기가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악기가 심겨져 있더래요. 그걸 한 보니까 야 이거를 왜 모았지 싶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와 모으노 사람이 야 용한테 이 많은 걸 어떻게 모았겠노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려고 모른 척하고 그 아가씨한테 말했대요. 아이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신병 때문에 지금 신내림을 줄 분을 찾는데 이 선생님이 용하다케가 내가 물어 찾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선반에 있는 목조각에서 엄청 역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이제 감겨있는 악기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가씨 막 귀에다 막 속삭이더래요. 할머니는 그게 막 웃으면 되게 역겨운데 모른 척하고 들으셨는데 그 아가씨가 본인 선생님은 아버지는 아주 큰 만신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분을 모셔가지고 따님이 오시면 분명 좋은 신을 내려줄 거다. 그러면서 온갖 아양을 떨더래요. 그 할머니 듣고 있다가 그래서 선생님 언제 오시느냐 이거 물어보니까 아마 오늘은 너무 늦어서 못 오실 것 같고 주말에나 돼야 오시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음 주에 오시라고. 할머니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대요. 그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교수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고마 우리끼리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몇 분 모셔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싶네. 이 말씀하시고는 이제 서둘러가지고 마을을 빠져나와서 이제 김산에 있는 그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이제 어르신한테 말씀을 들었대요. 어르신요, 이게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허주가 아닙니다. 허주 같으면은 그런 기운을 가진 놈들을 부릴 수가 없는 기라예.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보통인이 아니라예. 다른 어르신 몇 분 불러가지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김산에 계신 그 어르신이 평소에 교류하고 계시던 이제 다른 만신분들 연락해가지고 한 분을 더 모시고 이제 세 분이서 이제 가셨대요. 그 마을 입구에 도착 딱 하시자마자 어르신들이 단번에 하셨대요. 이게 무슨 일이고? 어느 미친놈이 이 난리를 해놨노? 이 집집마다 악기를 붙여놨노? 이거 그냥 악기도 아니고 이거 심성이 꼴대로 꼬여가 사람 해코지하는 놈들만 갖다 붙여놨노? 이게 제정신이 아닌기라 이거. 이런 놈들은 뭐 하려고 데리고 있노? 독하대이 독해.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어르신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통 놈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신의 기운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모신 깁니다. 얘기를 하셨대요. 할머니가 느낀 게 맞는지 확인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기 있는 악기들이 전부 신의 기운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 뭐하는 놈들이고 이 신내림 해준다 하고 전부 악기 내려줘가지고 보냈네. 그러니까 웬만한 제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지. 운 좋게 살아도 평생 남들 해코지하는 무당밖에 더 되겠나. 옳은 신을 받아도 힘든 판에 저런 악기를 받으면 금방 망가지는 기라. 신내림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받으면 죽어 나자빠질 기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악기 받아가 허주짓거리 하는 기고 이 어느 놈이 이 난리 쳐놨는지 낯짝이나 한번 봐야 안 되겠나. 밤에 다시 와보자 하시고 큰 마을에 가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저녁 무렵에 오셨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가 들리길래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이거 분명히 징 소리야. 징을 바닥에다 엎어놓고 치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구슬 뛰고 있는 소리라는 거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경물 막 읊어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시끄럽게. 근데 그 징을 칠 때마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악기들이 막 미친 듯이 웃어 제끼더래. 막 좋아하더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할머니가 소름이 쫙 끼치더래. 웬만한 일에 소름이 안 끼칠 때도 됐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막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더래. 그 다음에 바로 웬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래. 막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옆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표정이 싹 굳으시더니 빨리 가야 된다 하시면서 막 걸음을 재촉하시더래요. 그 할머니는 모르니까 이제 어르신들 따라 뒤쫓아 올라가는데 할머니도 모르게 입에서 뭐 욕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돌아도 단디 돌았다 이거. 오늘 미친놈 이런 짓을 하는 놈이면서 막 여기 막 튀어나오더래요. 할머니 입에서. 그리고는 어르신들 따라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는데 뒤에 어르신들이 모시고 계시는 장군들이 엄청 화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장군신을 모시는 분이셨나 봐요. 화가 엄청 나 있으셨대요. 두 분이서. 그 할머니도 막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할머니 궁금해 물어보셨대요. 저 어르신 이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자네는 이 소리 안 들리나? 이게 무슨 기운인지 모르나? 자네가 모시는 어르신도 화가 엄청 나신 게 내도 느껴지는데
그제서야 할머니가 이제 자신이 왜 화가 난지 아신 거예요. 입에서 왜 욕이 튀어나왔는지. 아까 들었던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그게 뭔지 할머니가 이제 그때 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악기들이 신을 죽이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 신을 제물로 제사 지내는 소리라는 거 아신 거예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사람들 해코지 하는 걸로도 모자라 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큰 신들은 지들이 해코지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사 안 지내는 마을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악기들한테 제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악기한테도 신의 기운이 같이 느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서둘러서 굿당으로 가셨는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장작불을 피워놓고 악기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잔치상 펼쳐놓고 막 신내림을 하는지 막 요란하게 굿을 띄고 있더래요. 그래서 앞장서시던 두 분 어르신이 가가지고 굿상을 엎으시고 막 장군신들이 악기들을 막 잡아 죽이시는데 할머니는 그럴 생각도 안 하셨대요. 분명히 할머니도 본인도 막 악기를 잡아 죽이고 싶으셨대요. 마음은. 근데 이게 행동이 안 나가더래요. 막 마음은 막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40대 중반의 남자, 그 무리 중에 남자를 딱 보셨는데 옆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파하고 눈을 딱 맞추셨대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 입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대요. 이 육실할 게 신이라고 대접을 받다가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주니까 자기를 신 대접해주는 악기들 모아다가 사람들 해코지 하는 걸로 모자라가지고 사람을 돕는 다른 신들까지 죽이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막 속사포같이 말을 막 쏟아내시는데 엄청 화가 나신 건 느껴지시더래요. 얘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마음이 느껴지시더래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 노파는 반응도 안 하더래요. 별 반응도 안 하더래요. 눈을 이제 반쯤 감은 채로 화면을 쳐다보시더니 어르신요. 어르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한테. 그 할머니 신이 또 막 뭐라 막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냐고. 악기를 갖다가 사람들 해코지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네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말년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셨대요. 그러니까 악기들은 이제 다 도망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이제 그 노파하고 40대 중반의 그 남자 무당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무당을 이제 신당에 앉혀놓고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놈이냐, 너는.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기도 장군신 둘에 할머니까지 있으니까 세 명 못 이기는지 조용히 그냥 남자 무당 몸에 그냥 숨어 있더래요. 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남자 무당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원래 신내림을 받고 굿을 좀 띄워주다가 사람들이 이제 굿을 의뢰를 안 하니까 결국엔 나쁜 데 손을 댄 거예요. 나쁜 데 손을 댔다가 자기가 모시던 신이 떠나니까 새로 신내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기도토를 이제 막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군데를.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버린 수호신을 만난 거예요. 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호신도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막 골수까지 뻗쳐 있는 상태고 이 무당도 나쁜 쪽으로는 아주 특화가 된 무당이었고 최악과 최악이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표현한 게 그거였어요. 최악과 최악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기들을 모았는데 그 악기들을 모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 지내다가 제사를 안 지낸 마을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신이 떠나셨다 이걸 거짓말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함부로 못 빼잖아요. 그래도 떠났다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럼 우리가 대신 이거 나무를 잘라주겠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갖고 온 거예요. 나무를 자르니까 원래 있던 신은 떠나고 그 나무에 남아있던 악기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악기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악기들 가지고 목조각을 깎아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하고 선물을 한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굿당을 차리고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악기들 하나씩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들을 이제 주변에 펼쳐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녔대요. 사람들이 버린 마을 수호신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악기들한테 제물로 던져준 거예요. 힘을 키워라. 그리고는 이제 그걸로 사람들 신내림 오면 사람들한테 악기 달려서 보내고 그러면 이제 허주 달려 들어가가지고 악기들이 이제 마음껏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대를 전부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을 안에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 세 분이서 막 쌍욕을 해대면서 이거 막 진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를 불러낸 거예요. 나오라고. 알아보니까 그 노파라는 분이 작은 신도 아니야.
그 일대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서 꽤 유명한 신이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알아주질 않으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해코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악기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막 잡기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놓고 가고 그런 거를 하나둘씩 풀어놨대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 와가지고 제사 지내기 싶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그때만 해도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미신 타파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악기 갖고는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역의 수호신이니까 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제사 지내러 오는 무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 무당을 만난 거야. 그러면 내가 네 몸주가 돼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럼 넌 아주 큰 무당이 될 수 있다. 만신이 됐을 때 이렇게 속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남자 무당하고 그 경북 일대 산간 지역 일대 말고도 바닷가 쪽 삼척 울진 이쪽으로 동해 이쪽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는 나무를 다 갖다 긁어 모은 거야. 그렇게 해서 힘을 막 뚫린 거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미 신은 신인데 악신인 거죠, 벌써. 이게 막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령 갖고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지역신의 힘을 빌려갖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그거 얘기 다 듣고. 그러면,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악한 신이 달라붙은 거 아니냐. 너는 이대로 있으면 곱게 못 죽는다. 지금이야 네가 그래도 신을 모신 그릇이고 제자니까 어느 정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네 안에 있는 그 악신이 보통 신이 아니라고. 이미 이 지역에서 몇백 년 동안 수호신으로 추앙받던 양반이라 그 기운이 뻗치기 시작하면 너는 정신을 놓는다. 지금은 네가 젊고 힘이 왕창할 때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거지. 이게 어느 순간에 균형이 무너지면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살고 싶으면 지금 떼내야 된다. 네 잘못은 잘못이고 살려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덜컥 이제 그 양반도 겁이 나는 거야. 죽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해온 게 있잖아요. 들은 것도 있고. 그런 호주 잡신들 막 하다가 말년 어떻게 되는 거 자기도 충분히 봤고. 그 무서우니까 이거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야. 도와주기는 할 건데 네가 아마 지금 여기서 저 악신을 빼면 너는 아마 미칠 거다. 안 미쳐도 평생 귀신한테 시달릴 거다.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된 거는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큰 어르신 두 분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만신분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이서 일월산으로 가셨대요. 그 일월산을 가면 황씨 부인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네. 할머니가 네. 말씀하시는데 그 황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 일대에서는 가장 큰 신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힘들게 빼내셨대요. 거기서 빼내셨는데 이 악기를 처리를 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소멸 같은 게 안 된대요. 그거는 지역신이고 이미 오랫동안 사람의 힘을 축적해갔던 거라서 함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기를 어느 깊은 동굴에다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봉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못 나오게. 그리고는 일을 마무리하셨는데 할머니가 그걸 하면서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악신을 뽑은 그 남자 무당은 그래도 운 좋게 정신은 살았대요. 정신은 살았는데 뭘 해줄 수가 없었대요. 할머니가 영안을 닫거나 뭐 다른 잡기가 못 붙게 이렇게 처리를 못 해주셨대요. 방법이 없었대요. 이미 그만한 큰 신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여가지고 그만한 큰 신이 채우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우리가 해줄 거는 없다. 네가 해외 나와서 도망을 가서 살든 아니면 스스로 뭐 네가 스스로 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거나 지금 당장에 죽지는 않을 거다. 혹시 모른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빌고 그러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희망은 놓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든지 살아라.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막 타이르고 오르고 해가지고 돌려는 보내셨대요. 그리고는 악신은 그냥 거기다가 던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말년에 뭐 그런 거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건 처리가 안 된대요. 그 신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의 범주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시고 있는 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진짜 신들이 와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 문제여서 할머니 본인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르신이 알려준 대로 동굴에다가 봉인하고 끝내셨다고 했었어요. 와. 이야기 밑에 끝이 납니다. 그래도 봉인은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또 다행인 것 같네. 와. 그 지역에 있는 막 여러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악기를 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던져두고 그 근처로는 안 가셨답니다. 와. 진짜 그 신은 이제 풀려나면 큰일 난대요. 지역 일대 하나를 그냥 없애는 건 일도 아니래요. 그 이제 그 정도로 힘이 셌대요. 예. 할머니도 그걸 처리하면서 사람이 악하다, 귀신이 악하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최악 중에 최악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셨대요. 그 할머니는 뭐 살면서 막 사람이 악랄한 경우도 엄청 많이 보셨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악랄하대요. 근데 요즘 보면은 할머니도 아이고야 세상이 많이 변한 게는 변했나 보다.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시대 때보다 더 악랄한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근데 그게 전부 다 뭐 보통 사람들은 악마가 씌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래요. 할머니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멀쩡한데 할머니는 보이시잖아요. 오. 저 사람이 귀신한테 감겨갖고 저런 짓을 했는지 아니면 예. 맨정신에 저걸 했는지. 근데 할머니가 보기에는 맨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악이네 사람이. 네. 사람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악한 놈들이 귀신을 만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할머니는 아시니까 할머니는 그래도 그런 거 보면서 다행이다 싶으셨대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 해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사람 목숨이야 뭐 어떻게 해서든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런 놈들한테 악기가 달라붙어갖고 사람을 해코지 한다고 그러면 할머니는 그것만 생각해도 막 끔찍하대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할머니가 여행 가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라고. 진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갖고 그냥 일시방편대로 해놓은 게 엄청 많대요. 오,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 깊은 산 중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다가 봉인해놓은 게 있대요. 그중에서는 막 몇천 년 된 악기도 있대요. 중국에서 넘어온 몇천 년 된 악기도 한국 땅에 봉인돼 있대요. 할머니도 그냥 이때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뿐이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른대 할머니도 본인도. 그래서 할머니가 여행 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특히나 사람들이 기도 드리는 곳에는 가는 거 아니라고. 가서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거기 있는 신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묶어놓고 있던 악기를 그냥 붙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대요. 큰일 나봐라고 확 붙여주는 경우도 있대. 그럼 이제 그 사람 모르고 갔다가 이제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막 사고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신들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래요. 다 착한 건 아니고 진짜 걔 중에는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상대는 해야 되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대로 생각할 수가 없대요. 그게 인간이 생각하기엔 되게 악해 보이는데 신들 세계에서는 또 그게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막 이런 막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냥 장난 막 악몽 꾸고 뭐 이 정도로 해주는 그 신들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냥 악기를 그냥 심어갖고 보낸대요. 너 한번 큰일 나봐라고 탁 하고 보낸대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사람 보이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할머니도 그랬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내 윗대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도 뭐 하기는 하지만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되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밖에 못 도와주는데. 그게 진짜 무서운 기라. 여행 갈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대. 얘기해 주시고는 이야기를 끝내셨대요. 야, 아빠님의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냥 깊은 산속에 갔는데 거기 무슨 뭐 끈 하나가 이렇게 있길래 뭐야 하면서 그걸 끈을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악귀 봉인 해제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돌무덤 발로 찼는데 거기서 막 또 봉인 해제되고. 네, 그렇죠. 그 만화에서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만화에서도 봉인 푸는 거 갑자기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봉인 풀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래요. 막 그게 함부로 이렇게 했다고 뭐 그러는 건 아니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손대는 걸 막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모든 신들이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성격이 막 괴팍한 분들은 그걸 못 참는데요. 자기 땅에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놈들 눈 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여행 다녀와야 되겠네요. 얌전하게 조용히 조용히 그냥 쓸데없는 손대지 말고 예. 조용히 재밌게 놀다 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괜히 막 이거 신기한데? 이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가갖고 객기 부린다고 또 이상한 행동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낫죠. 믿거나 네, 말거나 괜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윤혜인 아빠님 극과 극이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정말 악한 사람 그리고 정말 악한 귀신이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이번 이야기가 분명히 뭐 배울 점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되네요. 이게 사람이 원래 악했던 걸까요? 귀신이 원래 악한 걸까요? 이 질문 자체가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너무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자기 생각만 하고 나쁜 존재일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귀신이 안 붙어도 정말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에게 정말 악한 귀신이 같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정말 무서워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